Times. 네, 지구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 제프 백옹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프 백 시그니처를 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 제프 백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구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 이게 기타를 안 치는 그냥 대중음악을 즐겨 듣는 분이라면은 네. 좀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있는데 근데 기타를 치는 사람이라면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프 백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3대 기타리스트라고 하잖아요. 네. 3대 기타리스트에서 가장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가 큰 순서대로 보자면 에릭 크랩튼, 지미 페이지, 제프 백 이렇게 네, 되는데 누구나 인정하는 위대한 기타리스트들이지만 에릭 크랩튼과 지미 페이지가 어떤 그들만의 하나의 세계관을 확립한 다음에 그 세계관의 그냥 유지였다면은 네. 제프 백은 평생을 걸쳐서 음악적인 확장과 시도를 했었던 네. 연주자적인 어떤 자세로는 가장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한 5년쯤 없어졌다 나타나면 또 다른 장르가 다른 그쵸? 장르로 하고 네. 또 한 또 5년 있다 나타나면 이제 제프 백은 어떤 장르를 했어라고 물어보는 게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네. 그냥 기타리스트 다 했습니다. 네. 다. 더 기타리스트. 네, 더 기타리스트. 네. 정말 가장 대중적인 성공을 그 셋 중에는 거두지 못했지만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로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죠. 44년생이더라고요. 네. 44년생이라 향년 78세 아. 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사망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 1월 10일 향년 78세의 나이로 갑자기 발병한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아, 근데 78, 79면은 계속 굉장히 노인이잖아요. 네, 많이, 그렇죠. 많이 사시는 건 다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사실 일찍 돌아가신 거죠. 일찍 돌아가신 네, 거죠. 요즘은 뭐 사실 진짜 올해 이거 78세를 오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죠. 네. 그래서 건강 관리만 잘하시면 뭐 90, 100 뭐 이렇게 사시는데 좀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뭐 영국 록 음악 뮤지션 중에 이제 역사상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꼽히는 제프 백은 경력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야드버즈에서 사실 야드버즈가 뭐 기타리스트의 산실이죠. 네, 모든 명 기타리스트들을 배출한 밴드고요. 44년에 잉글랜드 월링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0살 때에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베이스 배우고 막 이러다가 아, 그렇죠. 이제 네, 음악으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네, 제프 백 최근에 받았던 상을 보면요. 10년 한 12년 됐네요. 네. 2011년도에 53회 그래미에서 최우수 팝 최우수 록 인스트루먼털 퍼포먼스상 동시에 수상을 하셨고요. 그리고 애초에 92년도에 이미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어 있었으니까 예. 헌액된 지가 벌써 30년. 예. 네. 그냥 살아있는 리빙 레전드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정말 수많은 명곡들을 남기고 대단한 어떤 연구자적인 자세를 보여줬던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죽기 전에 들어야 할 앨범 뭐 1001가지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뭐 근데 한 3장쯤 넘기면 제프 백의 블로우 바이 블로우가 나오는데 그게 죽기 전에 들어야 될 명반은 맞습니다만 그게 50만 장 정도밖에 안 팔렸대요. 아, 그렇군요. 당시에는. 그래갖고 되게 저평가된 레전드 앨범입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네. 진짜 그 상업적인 성공하고는 정말 인연이 없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지도를 뚫고 나오는 그의 어떤 뮤지션의 아우라라는 게 정말 대단했다라고 그렇죠. 원래 그 위대한 뮤지션이라는 거는 대부분 상업적인 성공이 뒷받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일단 히트를 쳐야 사람들이 많이 알고 네. 아, 저 사람 대단하다 하는데 제프 백은 그렇게 많이 대중적인 인지도와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음에도 이런 반열에 올라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음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네, 반증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제프 백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제프 백 스트라토캐스터 저희 예전에 이거 2012년도에 했더라고요. 이거는 커스텀샵 시그니처가 아니고요. 일반 USA 라인에서 그러네. 나오는 그냥 시그니처 저렴한 시그니처 모델입니다. 329만 9천 원이 왜 이렇게 싸게 느껴지는지 요새 하도 기타 값들이 말이 안 되니까 1300만 원을 네. 제프 백 시그니처야? 1000만 원 넘겠네 했는데 329만 9천 원 되게 싸다 이런 느낌이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10년 만에 한번 USA 제프 백 스트라토캐스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건 뭐 너무 오래돼서 뭐
거 딱히 참고 안 하고요. 네, 오늘 바로 스쿼드로 한번 해볼게요. 329만 9천 원,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77kg, 두께는 45+1mm, 12 프레트 뚫레는 76mm입니다. 엘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디럭스 스태거드 캐스트 쉘드 락킹 헤드 머신에 LSR 롤러 너트가 들어가 있어요. 예, 맞아요. 네, 독특하죠 여기가. 암을 많이 쓰니까 이걸 이렇게 했나 봐요. 네. 너트너비 42.86mm고요. 지판 로즈우드. 오호. 지판 공률 반지는 241mm, 스케일은 648mm, 프레스는 22 미디엄 점버 프레스입니다. 이게 픽업이 그 사이트상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예전 2012년도에는 한 노이즐리스라는 용어가 없었고 듀얼 코일 세라믹 노이즐리스였거든요. 근데 지금 사이트상에서는 본문 설명에는 듀얼 코일 세라믹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밑에 스펙표에는 한 노이즐리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여기에 별칭을 붙인 건지 뭐 아 이게 여기 있네요. 트레이드마크 TM으로 아, 듀얼 코일 세라믹 픽업이 딱히 뭐 어떤 그 상품명이 아니니까 네. 이거를 트레이드마크로 한 노이즐리스로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마 그래서 요거 두 개가 혼용되고 있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빈티지 노이즐리스. 네. 이름은 참 못 만들어 이 사람들. 핫 노이즐리스로 만들었습니다. 예. 듀얼 코일이 뭐 핫한가 봐요. 예. 뭐 이따 들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 예. 톤 두 개, 5의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아메리칸 시리즈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위드 스테인리스 스틸 세델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야, 예. 영광입니다. 이거 네. 참. 지금 팬더 앰프 트윈 리버브인데 진짜 핫한가? 뭐 막 텍사스 스페셜 같은 네, 핫함은 네. 아니고 네. 되게 모던하게 핫하네요. 네. 제프백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와, JCM 900인데 지금 JCM 800. 야, JCM 800인데 프레젠스 베이스 미들 트레블이 다 5거든요, 지금. 네. 좀 거부감이 있어 갖고 제가 좀 톤을 좀 만지겠습니다. 프레젠스를 네. 3까지 내리고 트레블로 3까지 내리고 베이스는 6까지 넣고 미들을 가운데 놓겠습니다. 예. 좋다. 네, 그냥 잘 굴러가요. 네. 듀얼리스트 초창의 법에. 되게 솔직 담백하네요. 픽업이 되게 지금 레드록인데요. 네.
30년 동안 제프스 부기를 따려고 노력했는데 아직도 안 따지는 거죠. 어렵습니다. 네. 네. 자, 레드락 됐고 마샬 게인 한번 들어볼까요? 안 먹죠. 아, 참 힘듭니다. 야, 3에다 놓고. 자, 노이즈리스 픽업이 저 어떻게 공간계랑 어떻게 반응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갈하네요. 아주 정갈하고 진짜 뭐 생선회 같은 아주 그냥 담백하고 그... 좀 독하고 핫하긴 핫한데 네. 말 그대로 진짜 핫 노이즈리스 되게 조용히 핫한 느낌. 네. 약간 그 텍사스 스페셜 같은 픽업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사막에다가 모닥불 피워놓고 아. 거기서 막 타닥타닥타닥 하는 거 네, 그런 네, 따뜻함이라면 이건 약간 온수 매트? 예, 네, 옆에 네. 좀 온화하고 아, 소리도 없고 조용하고 야, 전자파도 핫하다. 없고 약간 그런 느낌. 네. 평화로운 핫함이 좀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반주 묻혀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주는 저희가 또 이제 기타가 기타이니만큼 네. 제프 백의 People Get Ready 네. 비슷하게 네, 그 People Get Ready의 코드 진행을 갖고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참. 뭔가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짠하네요. 네. 짠하고 정갈하고 기타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타 기타가 좋습니다. 329만 9천 원. 요즘 생각으로는 진짜 야 이거 가성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이게 락킹이 돼 있어가지고 아밍 좀 과학하게 하셔도 네. 뭐 줄도 안 틀릴 것 같고 이핫 노이즈리스 진짜 진짜 온수 매트 같이 진짜 느긋하게 핫하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느긋한 핫함. 네. 자,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 평을 드릴게요. 뭐 제프 백 옹에 네. 대한 한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블로우 바이 블로우를 들으십시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로우 바이 블로우. 네, 저는 뭐 정말 큰 별이 졌다는 사실에 되게 뭔가 큰 아쉬움도 있고 뭔가 새삼 또 이제 그 뭐랄까 우리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 3대 기타리스트 막 옛날에 그 20세기 그런 음악들 잘 평소에 접할 일이 없다 보니까 좀 잊고 살다가 또 이럴 때아 맞아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런 생각들이 막 나면서 뭔가 좀 추억에 잠기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어떤 위대했던 우리의 영웅들이 조금씩 이제 세상을 등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추모하면서 본인의 또 이런 추억도 한 번쯤 돌아보시고 내가 그때 그렇게 좋아하고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고 네, 맞습니다. 한번 이렇게 음악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것과 상관없이 한 줄평은 온수매트. 온수매트. 네. 아주 이상하게 뜨끈뜨끈해. 네. 그냥 밤새도록 뜨끈뜨끈한 느낌. 뭐 캠프파이어를 밤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건 밤새 할수 있는 밤새를 네, 다니는 그런 핫함입니다. 내가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1점, 평균 81점입니다. 자, 요즘 이게 그 뭐랄까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된 건지 아니면 컷샵이 떨어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USA 그냥 기본 모델들에서 30점대 거의 중반에 가까운 그런 점수를 받는 기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뭐 출시됐던 뭐 아빈트도 그렇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아니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날 거면 컷샵 왜 사?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런 있잖아요. 느낌. 사실 커스텀 샵은 사운드 때문에 산다기보다는 어떤 디자인과 의미 때문에 사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듯이 실제로 반값도 안 되는 기타에서 그 기타를 뭐 후려칠 만큼의 좋은 네. 사운드가 나는 기타가 솔로티가 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사운드도 같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시고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기타, 가장 효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효율적인 구매 가이드인 거고요. 예. 나는 그냥 돈이 많고 컬렉터적인 성향이 있고 내가 예쁜 거 사겠다는데 뭐 그러면 컷샵 뭐뭐 사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커스텀 샵에다 맞추세요. 네, 그렇죠. 나 맞추는데 그 재미가 있겠죠.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좋은 기타를 찾으려면은 가격을 좀 낮춰봐도 꽤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리고 꽤 많이 싶었고요.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둘다좀 항목은 다르지만 결국엔 81점 동점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면 가성비가 좋게 보인다는 것도 약간 씁쓸하긴 한데. 네, 오늘 이렇게 제프백 시그니처 같이 보셨고요. 오늘 여러분들 블로우 바이 블로우 한번 들어보시고 네, 제프백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됩니다. 네, 다음번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타임스.